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방문, 조선무스탕 신식요리제법, 주방문 이렇게 세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. 저자 미상이고 전 17세기 말 네,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백미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물으로 데친 후 실에 담는다. 2. 위에서 물을 많이 뿌려 식혀서 물 누룩 다섯 홉을 섞어 더운 곳에 둔다. 3. 7일 후에 물을 놓아 걸러 배에 받쳐 둔다. 백미 한 대의 누룩이 일없이 쓴다 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실은 배가 필요합니다.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5페이지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찹쌀 누룩 물을 넣어 뻑뻑하게 버무린다. 2. 물 치지 말고 바싹 짠다. 3. 먹을 때 얼음 한 덩이를 띄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방문 이상이고 1923년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10일만에 쓰면 된다. 조리법 쌀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담가 두었다가 이튿날 다시 씻어 익혀서 식힌다. 2. 1회에 물한 사발 누룩 한대 섞어 10일간 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